여기는 미국. 오늘의 주인공 레이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과속을 하는데요. 그렇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자 이혼한 마누라가 아이들을 주말 동안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집이 좀 깨끗하지? 존나 더러워. 그렇게 심한 말을 전하지 마. 아무튼 레이에게 아이들을 맡긴 채 보스턴의 친정으로 떠나는 전 마누라. 한숨 자고 일어난 레이는 아들인 로비를 찾지만 바람캐였던 로비는 무면허로 아빠 차를 끌고 나갔다네요. 하지만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하늘에 뭔가 있는데요. 레이는 멋진 구경을 시켜준다며 레이첼과 뒷마당으로 향했지만 괜찮아. 쏟아지는 번개. 하지만 번개는 천둥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한 번개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 번개 때문인지 마을의 전기가 모두 나가버리고 돌아온 아들. 자동차들마저 다 고장나버렸다네요. 이봐 레이! 차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지? 스토리상 중요한 차니까 반드시 고쳐놔 새끼야. 레이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번개가 떨어진 장소로 향하고 그 순간 갈라지는 대지. 땅 속에서 의문의 로봇이 튀어나옵니다. 좋됐다! 엄청난 크기의 산발이 로봇. 로봇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광선으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살아남은 레이. 레이는 급히 아이들을 챙겨 아까 고쳐놓으라고 했던 자동차에 탑승하고. 레이! 어이! 뭐해? 내려! 싫은데? 자동차 주인 사망. 그렇게 훔친 차를 몰고 마을을 벗어나는 레이 가족. 일단 이들은 전 마누라의 집에 도착하고. 전 마누라는 보스턴에 있으니 여긴 당연히 빈집이죠. 밥부터 먹자. 빵 좋아해? 어? 자, 네 거. 전 안 먹을래요. 안 먹어? 좋아. 그럼 버려야지! 오케이. 얼마 뒤, 오늘 밤을 지하실에서 보내기로 한 가족. 하지만 느낌이 안 좋다. 들려오는 괴물. 뭐야 이거! 가족은 일단 보일러 실로 대피합니다. 다음날 레이가 밖의 상황을 살피러 나왔지만 어젯밤 굉음은 비행기가 추락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레이. 여성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현재 세계 곳곳이 로봇의 침공을 받고 있으며 이 번개를 타고 파일럿이 내려왔다고 말이죠.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레이는 아이들과 함께 보스턴으로 향합니다. 거짓말이야 와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싸! 그때 마침 군인이 지나가고 저기요! 로비는 막무가내로 군인들을 세우려 합니다. 입대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빠는 겁쟁이야! 뭐 새끼야! 이럴 때일수록 그 괴물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내가 선호공이니까! 그만해 미친놈아! 그 영화 망했잖아! 드래곤볼 에볼루션. 아무튼 보스턴으로 가기 위해 항구에 배를 타러 온 가족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군인들 말을 듣고 천천히 걷던 순간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새떼. 뭐야? 등장한 산발이. 한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레이 가족은 무사히 탑승하는 데 성공했지만 오마이갓! 바닷속에 숨어있던 산발이 마크2. 배는 그렇게 침몰해버리고 인간을 잡아가는 산발이. 레이는 생채기 하나 없이 자식들과 헤엄을 쳐 도망칩니다. 씨발, 뒤질 뻔했네. 결국 보스턴까지 걸어가기로 한 레이. 하지만 그때 또 군인을 보게 된 로비. 야 이 새끼야! 로비는 이번에도 군인이 되어 맞서 싸우겠다며 나대기 시작합니다. 제발 그만해 로비! 그러다 죽는다고! 아빠 말 들어! 지금 가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할 수 있어! 로비의 고집에 지고 마는 레이. 그렇게 로비와 헤어지고 맙니다. 저길 가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무튼 레이첼가 도망을 치려하자 도와주는 누군가. 이봐! 이리 와봐! 빨리! 빨리! 저 녀석이 약 좀 좀 파악해봐!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나가서 싸웁시다! 네가 역습을 해야지! 정말 스트레스 받네. 그때 등장하는 촉수. 촉수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고 역습의 기회다. 하지마 하지마. 자 간다. 제발 그만해 미친놈아. 물러나는 촉수들. 아, 존나 스트레스 받네. 얼마 뒤, 이번에는 외계인들이 직접 내려왔는데요. 레이와 레이첼은 조용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또 나대기 시작하는 아저씨. 자, 역습의 기회다. 간다. 그만 좀 해 미친놈아 제발. 레이는 아저씨와 실갱이를 벌이고 다행히 외계인들은 물러납니다. 그리고 뭔가를 살포하는 로봇들. 뭐야 이거? 이것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 순간 존나게 시끄럽게 구는 아저씨. 닥쳐! 닥치라고! 빠기돈 레이. 아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넌 뒤졌다 이 새끼야. 뒤져라 새끼야! 상황 종료. 우리 딸은 내가 지킨다. 둘은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발각당해버린 레이첼. 분노의 도끼질! 하지만 로봇은 레이첼을 납치해버리고. 안돼! 레이는 급히 수류탄을 주워 로봇을 도발합니다. 레이첼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미끼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사의 로봇에 탑승해 레이첼을 발견했지만 아빠. 하지만 끌려가는 레이. 레이는 일단 수류탄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잡혀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고. 돼!
터지는 수류탄. 그렇게 무적이었던 로봇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는 레이스. 역시 탐 크루즈야. 우여곡절 끝에 보스턴에 도착한 아빠와 딸. 레이는 이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 로봇 하나가 뻗어 있는데요. 그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로봇. 하지만 이 녀석도 상태가 영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드가 없어! 그 말을 들은 군인은 제블린 미사일을 준비하고 파이어! 타격을 입기 시작한 로봇. 군대는 실드가 사라진 로봇을 미사일 몇 발로 손쉽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러자 나오는 외계인. 뒤졌는데요. 개고생 끝에 드디어 전마누라의 친정집에 도착하고. 고마워. 아니, 너는 살아있던 아들놈이시기. 그렇게 외계인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의문사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끝. 이 영화는 2005년 작품으로 탐 크루즈 주연의 SF 영화 우주전쟁입니다. 당시 엄청난 CG로 관객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던 작품으로 지금 봐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결말을 약간 보충하자면 외계인들은 침략 직후부터 이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연사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들의 상태가 좀 메롱한데 그냥 스토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상 소개를 마치며 영화 우주전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면 안 돼!